안녕하세요, 형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다낭 여행의 두 번째 코스로 호이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이안은 다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여기는 프랑스하고 중국, 일본이 점령하여 그들의 마을을 형성한, 그래서 세계국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 조금 독특한 곳입니다. 입구에서 내려서 이제 투봉강을 따라서 길게 올라서면 호이안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오고요. 거기서 약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봅니다. 호이안 거리는 관광명소라서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조금 복잡하고 시끄러운 느낌이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의 그 높은 대화 때문에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의 사당이 모셔져 있고요. 거기에는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여신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나타나고, 좀 더 올라서면 이제 호이안의 시장이 나옵니다. 해안가다 보니까 의류 관련 물품들이 많은 호이안 시장을 보고 다시 위쪽으로 좀 더 올라서면 이런 중국의 사찰, 사당이 있고요. 또 여기는 폴란드 건축가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서면 이제 호이안 호텔이 있고, 그 옆에 호이안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니다. 박물관 2층에는 호이안에 관련된 역사 자료와 민속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월남전 관련 사진,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옥상에 올라서면 이렇게 전망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는 호이안 시내의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예쁜 지붕들로 꾸며진 호이안 시내를 조망을 하는 멋진 뷰를 보여줍니다. 호이안 박물관을 보고 이제 다시 내려서는 길에 만나는 중국의 사찰들을 보고요. 흡사 풍물시장 혹은 야시장 비슷한 느낌으로 형성된 여러가지 모습들의 호이안 거리입니다. 그리고 투봉강을 따라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호이안의 중심을 흐르는 아주 긴 강, 투봉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명소들이 많아서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했다고 하는 그 내원교 쪽으로 가봅니다. 작은 다리 내원교를 지나가는데, 그 내원교 위에는 이야기를 간직한 원숭이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동상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듯 하고요. 그렇게 호이안 시내를 보고 이제 저녁이 돼서 호이안 공연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들어서면 공연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멋진 베트남 공연을 관람을 합니다. 큰 운동장처럼 스탠드가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이고요. 야간이라서 멋진 조명과 함께 스케일이 큰,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된 그런 멋진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여인의 일생을 그린 그런 1시간 30분짜리 멋진 공연을 보고 다시 호이안을 건너와서 오늘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